오늘의 주제는 이제 상가 투자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나 아파트 좀 알아, 아파트 입지 좀 볼 줄 알아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상가 투자가 제일 어려워요. 아파트 투자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젊으신 분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 중에서 뭐 30대 분들이나 40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상가 투자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돈을 받고 있고 차라리 상가 투자할 바에야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식으로 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상가 투자는 이제 우리 50대 분들, 60대 분들 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월세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오늘 꼭 집중을 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가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정말 안전한 월급처럼 가져다 보는 빚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내가 퇴직금이나 노후연금을 잘못 이쪽에 투자를 하다 버리면은 정말 그림자처럼 좀 어두워질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함께 상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상권이 가주는 특수성인데요. 이제 서울에 이제 중구가 있죠. 중구에는 뭐가 있어요? 이 동대문이랑 이 명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대문 상가를 보시면은 코로나의 1만 호 점포 주폐업, 패션의 성지는 옛말. 사실 이 동대문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누가 동대문 가서 옷 삽니까? 다 온라인 쇼핑. 그리고 예전에는 동대문 가서 옷도 고르고 이런 재미에 갔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대문을 예전부터 이제 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 이 공실이 심해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울들어 낙찰된 서울 집합상가가 있습니다. 자, 이 집합상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테크노마트, 그다음에 밀리오레,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건데 여기 건물이 있어요. 크게 밀리오레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1층에는 액세서리, 그다음에 2층에는 그다음에 옷 파는 곳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집합상가에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상권에서 이제 상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옷이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만 많이 팔리니까 이 상권 자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 지인 중에선 지인의 이제 지인분은 여기에 이제 10년 전에 투자를 하셨어요. 10년 전에 2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셨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받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동대문 상가가 이제 최신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에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명동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때요? 두 곳 중 한 곳이 폐업이에요. 그 두 개 중에 이제 절반이 하나는 이제 폐업됐다라는 말인데 사실 이 명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70% 그렇죠? 이상 될 정도로 외국인 소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서울 시내 방문지. 자, 명동이 항상 1등입니다. 동대문은 6등 정도 돼요. 그래서 명동에는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오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명동에는.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시면 보통 뭐 사세요?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세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보다 또 싸고 질도 좋고 해가지고 자, 항상 가실 때면은 거의 바구니에 이제 화장품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캐리어도 한 두세 개씩 끌고 가시거나 그리고 제가 어느 경우까지 봤냐면은 인천 공항에 갔는데 캐리어가 다 안 닫혀가지고 그거를 발로 밟고 계시는 분도 봤어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여파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시대의 흐름, 그렇죠? 흐름을 못 따라갔고 여기 명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또 여기도 제대로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권이 가지는 좀 특수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먹는 곳, 이제 뭐 음식점 이런 곳들이 아니라 어쨌든 시대와 따른 이제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유동인구 유효인구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우리가 항상 이 역세권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유동인구만 나오면은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유동인구는 그냥 사람들이 많기만 한 거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유효인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KTX 역 있는 뭐 서울역도 그렇고 용산역도 그렇고 실제로는 지하철 타고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내리면 보통 다 어디로 가요?
보통 주변 상권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택시 타고 집에 가십니다. 집에 바로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쓰는 유인구는 좀 적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용산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아요. 보시면 이 안에 이제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에서 소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몰에서는 소비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주변 상가에서는 조금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세권이랑 유동인구만 보시고 우리가 섣부르게 매수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즉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형 백화점 근처는 경쟁 관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항상 볼 때 이 백화점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과연 주변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백화점에 들어가고 나서 뭐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자, 우리가 판교역을 한번 봐 볼게요. 판교역. 자, 여기 판교역이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현실에 대입을 해 보시자고요. 자, 판교역이 있고 자,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상가가 있어요. 여기 아비뉴 프랑이라는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 그래서 1층에 이제 상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일자리가 있는데 1층에도 다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들이 그때도 한창 고분양가였어요. 왜냐면은 역세권 또 신분당선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되게 고분양가로도 많이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가 들어와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어요. 현대백화점이. 자, 그러면 이 주변은 과연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시면은 자, 1년 뒤에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자, 백화점에 없는 상권 뭐가 있죠? 백화점이 없는 거는 뭐 삼겹살, 소주, 그다음에 치킨, 맥주, 그다음에 노래방 뭐 이런 곳들. 이런 상권들은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이 백화점에 있는 상권, 이게 뭐냐면 겹치는 상권이에요. 경쟁업체. 그래서 뭐 아동복이라든지 여성복 이제 그런 곳들이 이 아비뉴 프랑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임대, 그리고 공실이 나버리고 싹 다 줄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백화점에 없는 상권은 그나마 좀 덜한데 백화점에 있는 동일 상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백화점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주변이 안 좋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고객이 찾아오셨어요. 자, 어떤 사연이 또 있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종 나성동입니다. 이 나성동이란 곳인데 고객분께서 여기 나성동에 여기 백화점 부지가 있어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백화점이 들어오니까 이 앞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가를 매수를 하셨어요. 4억 8천을 주고. 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믿은 거죠. 분양업자 말을 듣고 백화점 들어가니까 유동인구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너 상가에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분이 지금 어떠시냐면은 2년 반 동안 공실이에요.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탄을 내시고 계십니다. 자기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제 퇴직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곳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드신 상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원스톱 소비예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은 자, 이렇게 백화점이 있죠? 자, 백화점을 가요. 그럼 백화점 가면 요즘에는 이게 한 층에서 다 하고 여기 쭈루룩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 원스톱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언제예요? 이 겨울이나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면 뭐예요? 백화점에서 그냥 에어컨 시원하게 쐬고 다 해결을 해버려요.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도 추우니까 이 백화점에서 다 소비를 하지 추운데 또 나와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백화점이 들어오면은 아예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 주변 상권에 내 상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철수하는 지역을 조심하라. 이런 지역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기업이 빠진다. 그럼 뭐예요? 대규모로 유동인구가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유명한 이제 구미공장 사태. 자, 경북 이제 구미산업단지예요. 근데 LG전자도 나가버리고 또 삼성전자도 일부 이전을 하고 그에 맞춰서 산업단지 사람들이 죄다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공실률이
자, 이게 이제 전체 평균입니다. 한 10.7 정도 됐는데 여기만 구미산업단지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죠.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가 지금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이 또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리는 곳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한국 GM 철수 위기해가지고 문 닫은 군산 공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M 같은 경우가 좀 대규모 공장인데 여기도 이제 철수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변 상권이 싹 다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썰렁한 도시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폐점 추이도 이제 폐업을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 버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대기업이 철수하는 지역이 아니라 대기업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 곳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 월세를 받으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상업지 비율이 적은 곳을 고르자. 이거는 이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지적 편집도라고 키면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일반 뭐 주거지역, 그다음에 이런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 자, 대구 동성로인데, 자, 이 대구에서도 여기 중앙이 동성로예요. 근데 이 주변을 보시면은 안 그래도 이 빨간색 상업지역이 많이 보이는데 이 길 라인 따라서도 다 죄다 빨간색입니다.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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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죄다 빨간색이에요. 이 길 라인으로 실제로 가보시면 죄다 상가가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딱 보시기에도 우리가 아 여기가 빨간색이 좀 많구나. 그러면은 내 상가랑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넘쳐나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빨간색이 많다고 해서 이 지역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지역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이렇게 시장 속에서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구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 지방상권도 공실이 지금 서울의 4배입니다. 이 대구가 작년에 16.8% 정도 공실률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이 상가 중에 5개 중에 하나는 거의 다 공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또 예시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전라남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라남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이 있고 일자리도 있고 이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앙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상업지 비율이 여기도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죄다 상업지, 여기도 상업지, 여기도 상업지입니다. 이 파란색 같은 경우도 1층에는 다 상업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많아 버리니까 지금 옆에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실제로 가봤습니다. 위에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업지 자리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어요. 상가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땅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가 사거리 코너에 제일 좋은 입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상가로서는 최적의 입지인데 여기 실제로 가서 봤더니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 주인도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서 사거리 코너고 좋긴 한데 내가 그만큼의 건물을 지은 값, 그다음에 월세 소득을 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짓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여기가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청자님들께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상업지 비율이 많은 곳을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느 쪽을 가야 되나 한번 봐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상업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1기, 그다음 밑에가 2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성남 분당부터 보시면은 이제 뭐 4%, 뭐 4%대입니다. 4%대인데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10%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를 가보면은 이제 부천 중동이 이렇게 있는데 상업지가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다 상업지예요. 길 따라서.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경쟁 상권이 많다는 얘기고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2기 신도시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기 신도시는 어때요? 2%, 동탄 3%대, 파주 운정 2%대, 수원 광교 4%대 이런 식으로 1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동탄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위쪽에 일자리 들어가죠. 그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렬로 쭉 있지 않고 딱딱딱 필요한 곳들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2기 신도시에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낮은 곳들 중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저기 2%대를 차지하고 있는 평택의 고덕 신도시가 가장 낮다. 그래서 우리는 요곳에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재상업지 비율이 적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주목하라. 자, 여기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평택입니다. 자, 평택을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금액이 다 지금 여기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장이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 그다음에 5공장, 6공장, 그다음에 여기에 컨트롤타워 53층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셨을 때 여기 있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어느 일자리를 갖다 붙여도 여기를 못 따라갈 정도로 정말 거대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삼성전자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들어오면은 다 이런 곳으로 가서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상업지 비율을 보시면은 고덕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사실 상업지 비율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신도시 평균 상가 비율이 4% 정도인데 고덕 신도시는 지금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요곳, 요곳, 요곳 이런 곳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런 곳들에 우리가 한번 상가에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상가 투자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목적 상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 주변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랑 같은 동종업계면은 좀 백화점과 겹치게 되면 위험한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나마 또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 그 다음에 유동인구, 너무 그런 단어들에만 빠져있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지 비율이 낮은 곳, 아까 말씀드렸었죠. 높은 곳은 어느 정도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낮은 곳을 가야 된다. 그리고 상업지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자리와 투자가 일어나는 곳. 그렇죠. 삼성이라는 대기업. 대기업이 우리는 아까 구미처럼 빠지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와 투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곳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전부는 아니에요. 상가가 솔직히 뭐 요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는 물건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상가가 쉬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제 조언을 듣고 한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